선지자들에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때만 해도 다 그 이 문서 이전에 선지했고, 그 다음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히야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문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최초로 남긴 분이 아모스였습니다. 이분이 언젠가면은 750년 BC, 그리고 호세아 745년, 이사야 742년부터 689년, 미가 710년에서 705년 어간, 그리고 예레미야 이분은 627년부터 580년, 에스겔 593년부터 571년. 사실 이분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를 잡혀가서 5년 후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여 떨어지고, 이렇게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에스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후로 있는 모든 선지자가 말라기까지, 말라기는 400년으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만은 다 문서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모스를 시작해서 이 네 분의 이런 분이 다 750, 745, 712이잖아요. 이것이 BC 8세기라 그래요. 주전 혹은 BC 8세기 네 분의 선지자라 하면 이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세기 선지자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헤셀이라는 분인데, 이 아브라함의 헤셀, 그 이 랍비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보통은 유대인들의 그런 랍비들이 기독교 신학자들과 교류한다거나 교제 이런 거 잘 안 해요. 하는데 이 헤셀은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 학자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8세기에 네 분의 선지자에 대한 글을 따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분들이 그 아주 그 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보면은 미가 6장 8절에 보니까 인자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여기서 그는 선배에 있는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덱이라고 히브리 말을. 이 제덱 공의라는 게 바른 길입니다. 바른 관계예요.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사랑하며 공품을 물과 같이 흘러는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인애를 사랑한다 할 때 인애가 나와요. 이 인애라는 것을 그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헤세드라고 할 때는 H가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헤세드. 그래가지고 이런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Everlasting Love.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궁하신 사랑할 때는 올라함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만은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인애라는 단어거든요. 인애를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궁히 변함없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이사야 7장 9절과 30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과 겸손이 근인을 기하는가, 한락이라는 용어를 써요. 한락. 하나님과 겸손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겸손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만은, 이사야의 주제는요, 하나님과 겸손이 거르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이러는데, 이것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나오고 8장 8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신학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신학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 이런 Holy One of Israel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공의, 인애, 겸손이 하나님과 견디는 것처럼 임마누엘, 이 신앙을 이 미가서가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헤셀이 이 네 분의 것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신앙의 가장 본질을 주님께서는 의와 인과 신으로 이렇게 이 의와 인과 신, 믿음 신자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기독교 개혁 주일입니다만은 이렇게 인과 그리고 신이라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위선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너희들이 그들의 그런 십일조 생활, 종교 생활, 기도 생활 다 본받아도 좋은데 그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도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 말씀을 미가서 여기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여기에 가장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여기 왜냐하면 제 선배거든요. 이쪽에서 이사야 또 선배가 되고. 그래서 이 아모스 공부 9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굉장히 아모스가 중요한 책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공의 이것을 이제 강조해서 뭐 공법이라든지 공의 이것만 단줄 알았는데 아모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부하겠지만 9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다시 일으키며 그 틈새를 막으며, 그 틈새를 막으며 그리고 다시 또 이거를 다시 일으키란 말이 또 나옵니다. 9장 11절에. 그래서 이 9장 1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이 이것을 잘하면은 북이스라엘 지금 역만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서 이 예배 이것이 예배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가정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원리를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 비전 상징을 보여주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모스에게 이제 주신 메시지가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묵시문학이자 역사이자 그래서 이 아모스 9장 11절과 15절이 워낙 유명하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냐? 무너진 예배 또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 이렇게 회복해 준다는 이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헤르스라는 분이
이분이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자이오니스트. 시온주의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예루살렘 겉으로 돌아가자. 오늘날 알리아 운동의 기초가 이 말씀에서 나왔고 헬셀이 시작했거든요. 그 이분이 1899년에 시작했던 이 운동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게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알리아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핵심 말씀이에요. 이 아모스에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를 여기까지만 보통 보는데 아모스를 볼 때에 이 공의라는 얘기가 어디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 예배 회복에 가는 거예요. 예배 우리 따라서 예배 회복. 나라 회복. 가정 회복. 인격 회복. 나 자신도 이렇게 회복되는 이 메시지가 아모스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아모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벽화에 보니까 아모스 이 러시아 정교에서 이렇게 아모스를 이렇게 벽화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공법을 또 하나님의 회복된 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의 시대가 지금 금방 말씀대로 최초의 문서 선지자다라는 거. 그래서 주전 760년경에 부름을 받고 이 책이 남긴 게 750년에 남기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 사회의 정의 회복 5장 24절 이 말씀 오직 공법을 물과 같이 또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로다. 요게 24절의 말씀인데 그것이 예배 회복 9장 11절부터 15절 이것을 밝힌 선지자입니다. 그 전체 이 개혁을 살펴보면 1장부터 9장에 있는 것인데 1장 2장에서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메세,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또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서로 가지 죄악이라네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3장부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향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불의를 말씀한 후에 그다음 7장에서 9장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의 심판에 관한 환상들이 나와요.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의 환상, 그리고 익은 열매에 대한, 그리고 제단 앞에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 환상을 보여준 후에 그다음 9장 11절부터 15절에 결론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 아모스가 전체가 아주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레스토레이션 회복이 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거기서 우리 심판의 다섯 가지 환상 가운데서 그 다림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다림줄이 옛날에 우리 목수들이 벽돌 이렇게 쌓을 때 보니까 검은 줄로 가지고 탁 댕겨 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쫙 하는 거 또 대패를 우리 할 때 이걸 탁 해서 하는 그게 다림줄이에요. 줄을 밑에 놓고서 일직선으로 쫙 하는 이 다림줄의 환상인데 이것이 다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또 이건 열매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무화과나무 열매 이렇게 해서 종말에 관해서 할 때는 열매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열매라는 캐스라는 이 단어가 말이죠. 끝이라는 뜻도 있고 또 열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 열매는 종말에 관한 교훈을 할 때에 많이 이렇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저 교훈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쭉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무궁히 이 말씀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것이 1장 1절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에 그랬습니다. 지진 전이라는 이 말씀으로 지진이 언제 일어나니 748년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이하니까 750년이 아모스의 연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두고와 목자 출신인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두고아라는 것이 어디냐면은 남쪽 유다 땅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 땅에 보면은 우리 이제 남쪽 우리 지도를 이렇게 딱 펴서 보면은 여기 지금 지도가 나옵니다만은 두고아라는 것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우리 두고아 여기에 우리 따라합시다. 두고아. 두고아. 태고아라는데 이 두고아가 베들레헴 가까이 있는데요. 두고아 바로 위에 보면은 꼭 그 삼각추처럼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헤로디움. 그를 헤로디움이라 그래요. 이 헤로디움은 누가 건설했냐면은 헤롯 왕이 이거 자기 별궁으로 건축한 것을 헤로디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빛이 4세기에 죽었잖아요. 이 사람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죽은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베들레헴 주변에 두 살 이하의 아이를 44명 중에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가 천사의 그런 지도하에 이미 이집트로 도망간 이후에 44명이나 죽이려고 나서는 헤롯 대왕이 항상 이 주위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요 끝이 안 좋아요. 느부갓네살도 들소처럼 이슬을 맞으면서 이렇게 다녔던 정신병자로 살다가 나중에 약간 회복이 됐고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죽었고 이 헤롯 대왕도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두 살 이하의 아이를 40명 이상이 죽이다가 정신병자에 걸려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사람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시체가 어디 묻혀있냐니 헤로디움 거기에 묻혀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보면은 이 아모스의 고향인 두고아가 보입니다. 거기서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를 이렇게 뭐 만들고 그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에 맞죠? 근데 이스라엘 그 잘못 번역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뽕나무 자체가 없어요. 뽕나무가 있어야 뭐가 있는가 하면 번데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번데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요 벼농사를 안 하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는 거가 잘못 번역된 거예요. 로카스라는 메뚜기라는 것이요. 메뚜기가 어디냐면 고센 땅에 있는 맞아요. 고센 땅에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고 또 메뚜기 떼가 이렇게 있고 이런 재앙은 맞는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메뚜기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메뚜기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게 다른 음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주염열매 같이 생긴 그런 음식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석청이라는 것도 바위에서 이게 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데이트라는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꿀같이 그렇게 된 거죠. 그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음식을 말합니다. 이거 먹고 자랄 때 세례요한이 그렇게 활동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뽕나무 자체가 없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당시 모르니까 뽕나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뭔가니 시카모아라는 돌 감람나무예요. 이거를 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아모스에게 야 너 북쪽에 가서 말씀을 증거라 그랬습니다. 왜 아모스가 이런 얘기했냐면 자기 소명기사를 보통 1장 2장 앞장에서 쓰는데 이 아모스만큼은 7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아모스를 덤비들면서 야 너 남쪽 촌놈이 왜 이까지 와가지고 말씀 전하냐 네 고향이나 돌아가거라. 이분이 길갈에 가서도 베델에 가서도 또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자유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실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고 길갈에 또 보내주고 베델에 보내니까 아 이 북쪽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아 이거 이 천리의 남쪽 천사람이 와가지고 왜 이러냐 할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억울하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었고 나도 또 저 북쪽 저 남쪽에서 있다가 나는 저 농사꾼이에요. 이렇게 항상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내게 와서 이 북쪽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온 것뿐인데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곧 망해요. 그 말씀을 내 전하러 왔다고 이 자기의 그 어떤 신앙관념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아까도 지금 얘기한 대로 호세아도 그 시대고 이분도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 전 세대가 누가 있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요나. 요나가 2세대였어요. 요나가 제일 선배인데 그분은 자기가 문서로 남기지 않아가지고 문서 이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로부터 시작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요나가 있었고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리고 이 지금 호세아 있고 아모스 이 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인데 요거를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왕조입니다. 이 왕조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 왕이 여호아스 왕이었고 남쪽에는 아마스 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로보암 2세 때 왕조 때에 이 남쪽에서는 아마샤 절반 그리고 아사랴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므나헴, 베가 그리고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호세아하고 마지막 왕의 이름인 호세아입니다. SH입니다. H가 더 들어가요. 호세아보다. 이름이 틀려요. 우리 말로는 호세아, 호세아 이 비슷한 이름이고 또 이제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이 부시였는데 부시의 아들 에스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하고 그 부시하고 틀립니다. 또 아모스의 아들 이게 이사야거든요. 아버지의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가 아니라 아모스입니다. 즈.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골짜기 하나님이 씨를 부린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도표를 보면은 남쪽 유다의 요담왕 아시아 히스기야 이때에 이또 있었던 것으로 여기 이제 그린 칼라로 되어 있는 것이 요다가 제일 먼저 그 다음 선지자 아모스 그 다음 보세야, 그 다음 이사야 이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에브람 헤셀은 위에 요나를 넣지 않았어요. 4세기 선지자 4명밖에 안 넣었는데 사실 요나도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나를 후대 선지자로 봐요. 근데 보수 신학자들은 이 요나가 783년의 인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왕기 하에 나와요. 여로밤 2세 때에 그 요나의 고향이 되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83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8세기 선지자라 그러면 5명을 넣어야 된다. 우리 따라 합시다. 요나, 요나 아모스, 아모스 호세야, 호세야 이사야, 이사야 미가, 미가 이 다섯 분의 이런 선지자가 바로 이제 활동할 때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The words of Amos who was among the shepherding from Tekoa 아까 있는 Tekoa에서 이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which he envisioned in visions 그가 환상을 봅니다. 뭐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때가 그가 유다왕 때는 우시아 왕이 있던 때에 이건데 이사야의 1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에게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데 이 우시아 왕이 이게 중요한 왕이었어요. 그분도 우리나라에 말하면은 광개토왕 장소왕처럼 장소왕에 해당되는 왕이 이게 우시아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실수를 한 거 아니? 하나님의 예배는
사사시대는 예배 참여했습니다. 사사들이 예배를 실제로 이제 하고, 그리고는 왕정시대가 딱 될 때는 예배만큼은 제사장이 꼭 하게 돼 있고, 정치는 왕이 하게 돼 있고, 그 군대 장관이 따로 임명돼서 이거를 다 합쳐서 한 분들이 사사들, 쇼페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정시대 때는 역할이 분담이 됐을 지대입니다. 근데 우세아 왕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불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불을 드리려 하다가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문둥병이 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모두 41명이었습니다. 몇 분? 41명이에요. 그 중에서 최대왕 사울, 둘째가 다윗, 셋째가 솔로몬, 이 세 분의 왕을 통일왕국시대 때 왕이라고 합니다. 통일왕국시대 이 세 분을 빼면은 39명인데, 그, 이제, 그니까, 이 북쪽에도 19왕, 남쪽에도 19왕, 이게 전체 왕들의 숫자였습니다. 근데 남쪽 왕조는 북쪽 왕조보다 150년이나 더 오래됐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722년에 북왕조가 멸망이 되고 나서 남쪽 왕국은 587년까지 계속 왕국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같은 19명 19호 왕이었어요. 남북이. 이유는 뭘까요? 북쪽에는 그만큼 구태타가 6번이나 일어납니다. 왕조가 왕의 생명들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150년이나 더 한 유다고 왕의 숫자는 같아요. 근데 유다 왕국에는 한 번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구태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후손들만 쭉 왕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초대왕 사울만 제외하고 그 남쪽에 예루살렘이 천도가 되고 거기서 쭉 한 왕조만 해서 유다가 그렇게 587년에 이제 멸망할 때까지 여러 번 왕이었습니다. 이 41명 왕 가운데서 현직으로 있을 때 문둥병이 된 사람은 우세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을 들리다가 문둥병이 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일단 문둥병 같으면은 이거는 수치의 병, 이거는 하늘의 큰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이 병이거든요. 요 병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에 나병이 왔냐면 게하시 그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하시 이놈이 엘리사의 이게 그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아람 대국,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중국과 같은 거기에 총리가 이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참 괴로움을 했을 때에 마침 그 북왕국에서 잡혀온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종 아이가 무슨 정보를 주는가 하니 장군님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유명한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가시면은 왕의 병이 다 나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 이게 귀가 번쩍해서 나만이 말이죠 자기 죽은 왕에게 아람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아 이 왕이여 제가 이렇게 이런 소문을 듣고 제 병이 낫기 위해서 저기 남쪽으로 좀 보내주시오 했더니 아람 왕도 너무 기뻐가지고 항상 왕은 왕의 그걸로 이렇게 맞아들이거든요. 그때 이게 종주국이 시리아 아람국이었습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아람. 아람. 아람이 시리아예요, 그게. 거기 수도가 다마스커스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이 자기 소국이기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 군대 장관을 보내니, 자, 이거를, 그거를 하라고. 하고는 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말이죠. 바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갔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고 그가 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왕의 친수를 들고 갔으니까 외교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딱 그 친수를 보내니까 왕이 그냥 얼굴이 또 노랗게 되면서 또 무슨 또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슨 또 조공을 바치라고 할까봐
그래가지고는 근심하고 있는데에 여기에 유명한 엘리사 선생님이 계신다고 그분에게 보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왕이, 북왕국 왕이 보냈습니다. 아, 여기 우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계시는데 그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갈멜산지로 이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군대 장관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탁 가면은 엘리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절 세 번 하고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고 음식도 다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자기 종초에 뭐를 발라주면은 이게 나병 환자가 다 낫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가 이제 또 엘리사 선생님을 갔겠죠. 그런데 의외로 엘리사 선생님은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여봐라 이 계아씨에게 저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가지고 일곱 번 목욕하면 낫는다 이러고는 그렇게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남한 장군이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거는 외교상 맞지도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를 이렇게 부대질해서도 안 되는 이 속국에 그도 조그만한 거기에 오동막살에 살고 있는 그 선생이 그런 얘기하니까 그리고는 또 뭐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목욕을 해 여봐라 우리 다 가자 기분 나쁘자 어 우리 담의 세계는 이 요단보다 훨씬 큰 강이 있는데 거기서 뭐 목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왜 왔느냐 하고는 많은 선물과 많은 것을 가져오는 모든 것을 처수를 시키니까 항상 지도자에게는요 척사가 중요해요. 비서실장이 중요합니다. 척사가 장군에게다. 장군님, 지금 장군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어, 나 이거 나왔는데 이거 치료받으러 왔지. 아, 그러면은 이분이 뭘 시키든, 뭐 푸시업을 10분 시키든, 숨을 쉬든 그대로 해야 될 것이지. 왜 기분 나쁘다고 가십니까? 거기 가서 뭐 목욕을 하려면 거기 뭐 남용 환자 다 났습니까? 무조건 이 선생님이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아마 생각이 많거든 그 말이. 항상 이게 비서실장과 이 척사가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 이거 대통령 보니까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좀 좋은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또랑물에 갔는데요. 요단강에 가면은 여덟 생각의 기억이 나도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옛날에 13바퀴 돌 때에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은 요쪽 벽이 무너지고 둘째 하면 요쪽 편이 요래야 좀 돌맛이 나는데 13바퀴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도는 사람 보면 그 사람들도 믿음이 대단한 분이야. 요소도 장군도 또 이제 갈멜산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순종하는 데 있는데 나만도요 일곱 번 목회라고 하면은 한 번 첫째 딱 하면 오 야 손이 맑게 되네 또 두 번째 오이 발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나만이라도 여섯 번 목회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괘씸하겠어요. 화도 나고요. 아 이게 뭐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어 이거 뭐 여섯 번 해도 아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요. 네. 일곱 번째 딱 목욕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사체는 다 회복이 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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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남에 가서 뽀샵 안 해도 더 그보다도 훨씬 어 이게 회복이 되는데 날듯이 기쁘잖아요. 네. 그제서야 나만이 조금 절대 그 화가 났던 그걸 부릅쓰고 다시 그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딱 찾아가서 야 자기가 지금 그 남한 장군의 주군이 드는 아람 왕이 보내준 그 보화 이거를 가지고 선물을 다 하니까 아 이게 엘리야 선생님이 사양하는 거예요. 왜냐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돈 받고 이러면 하나님 욕보이는 겁니다. 아멘. 응? 하나님께 막 온전히 영혼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는요 정말 이 봉사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거 안 쓰기도 하는데 돈 봉투가 두꺼우면 확실히 기도해주고 얇으면 적당하게 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내가 지금 했던 프린스턴 장로교회 바로 내 앞에 목사님 전임 그 목사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프린스턴 교인들이 다 95%가 PhD만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반 이상이 그래서 나갔답니다. 이거는 사쿠라 이거는 이 기독교도 이런 무당처럼 이렇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도 있는데 과거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돈 주고 기도를 받고 돈 주고 뭐 이 은사에 이게 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걸 시모니즘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진 잘 보시죠. 사이모니즘이 그거 뭔가 하니 베드로에게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려고 했던 자가 베드로가 아주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가지고 흥정하고 돈 가지고 교회 뭐 왔다 봉투가 왔다 갖고 이 시모니즘이에요. 뭐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뭐 장로가 되는데 얼마 헌금해야 되고 권사가 되는데 얼마 뭐 요즘 한국이 시모니즘이 그냥 파퓰러 있는 겁니다. 주님께 굉장히 야단받아요. 그런 짓도 좀 하지 말아요. 교회의 개혁주의 하는 겁니다. 자발해서 헌금 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섬기는 것이지 이 나만이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는데도 엘리야가 일체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감동을 받아요. 나만이 선생님, 제가요, 여기 지금 우리 이 약대에 두 발이, 요즘으로 말하면 두 가마니 정도의 흙을 퍼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니 당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네요. 돈을 갖다 줘도, 금은 보화를 갖다 줘도, 이거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공짜로 우리에게 있으니, 내가 이 보답으로 내내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거를 흙을 깔고, 내가 여기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는데 한 가지 내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우리 왕이 우리 그 조상이 있는데 그 다신을 섬기는 그 신이 있어요. 그 신당에서 이렇게 절을 할 때에 제 직책이 군대 장관이라는 게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할 때 제가 부축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때 내가 고개를 숙이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우상 숭배용이 아니라 제 직업, 제 짝이 그러니까 그것만 양해를 구합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아이고 장모 그러시오 하고 편안히 가시오 하고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만약에 곧장 그렇게 와서 나만이 왔더라면 이 시리아 오늘날 이슬람이 안 되고 진작 기독교 국가 하나님 섬기는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망치는 사람이 게하시였어요. 이놈이 말이죠. 그렇게 나만 자문이 다 그렇게 가셨는데 주인네 이거 엘리사 허락도 없이 탁 쫓아가가지고 장모님 지금 우리 선생님에게 귀한 손님 두 분이 오셨는데 아 장모님 뭐라도 이렇게 좀 대접할 것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 나만이 아 여봐라 뭐 저 외투 환불하고 금 몇 조각 주라 말은 그랬지만 그때 속으로 에이구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네. 아까 줄 때 그냥 곱게 받으시지 뭐 이거 뒷북치고 뭐냐 이거 하고는 시리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거 연기가 됐는데 어느 늑스 때문에 게하시가 물욕 때문에 그 몇 푼 그거 받아가지고 그놈이 오다가 언덕에 그걸 묻고 이제 선생님이 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쟤 좀 볼일에서 갔다 왔습니다. 너 뭐 했느냐? 벌써 선생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딱 이거 기도하면요, 영상처럼 요즘 거들 카톡이나 그런 거 안 보내도 돼요. 하나님 영상하고 다 보내주시십니다. 이놈이 가서 그렇게 구걸하고, 그 숨겨가지고, 그 언덕에서 묻는 것까지 하나님 다 보여주셨거든.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때에 일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 재물로 망하는데, 그 나만의 그 나병이 너에게 이제 바랄지어다 해서 이 게하시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의 조상이 되고는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물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 부자시거든요. 네. 여러분들 뭐 저 배고프고 그거 뭐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에게는 전혀 굶겨 죽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종교가. 아,
하나님이 그 엄청난 부자십니다. 먹고 자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든지 채워주시더라고요. 엘리야가 말이죠. 물도 없고 그럴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물도 공급하고 또 뚝도 공급하고 또 그가 사렙다 가부지에 가서 빈몸으로 갔는데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말이죠. 마지막 떡 한다는 게 매일 마지막 떡이야. 왜냐하면 기름이 딱 세 사람 먹을 만큼 기름이 있고 세 사람이 먹을 물가루가 항상 끓이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실수한 적이 없는데 이 개아시 이놈 때문에 이게 아람의 성교도 막혀버렸고 오늘날 이렇게 중동전쟁 계속 이렇게 그래서 개아시가 이런 이제 처벌을 받았듯이 또 처벌을 갔는데 모세의 누나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 아내 시브라가 죽은 것 같아요.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 재혼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이쁘고 큰 미인들이 유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제껴놓고 구스 여인, 구스 여인 같은 저 시커멓게 생긴 그런 분들이에요. 구스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삼아요. 이것 때문에 미리암이가 화가 났습니다. 아이 자기 동생이 말이지, 그렇게 이스라엘 이쁜 여자가 많은데 이거 뭐하냐? 그리고 또 형도 화를 냈습니다. 형도 말이죠 동생에게, 야 니만 하나님을 대면하느냐? 나도 하나님을 말씀을 나도 전할 수 있는데 그 이러다가 하나님께서요 화를 내신 거예요. 화를 내신 거 보니까 모세는 수줍어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매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야 모세야 너 다시 새로운 장관을 들어라. 지도자가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시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때요? 순종을 했더니 아 민수기 11장 3절을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그의 온유함이라는 게 뭐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과 결혼해서 모세는 아멘 하고 결혼을 하고 순종을 하는데 이 방해꾼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이 발아가지고 거기서 분명히 그 부족한 집 밖에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60만 대군에 있는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이 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다시 이제 들었는데 이거 뭔가 아니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사람이 방해하면은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나병이라는 게 이런 좋지 않은 병이었는데 지금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모든 정사를 다 포기하고 그의 아들에게 모든 정사를 맡기고 그가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7년 세월 동안. 그래가지고 우시아 왕이 그렇게 있는데 우세 왕이 죽었어요. 마침내. 그 죽을 때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어제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급의 선지자거든요.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 우시아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 탁 예배를 드리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의 옷자락에 온 성전을 다 충만히 채우고 그리고 사람들의 천사 찬양 소리가 그에 들리고 천상의 예배를 그가 보는 이사야 거기서 자기가 이 부름을 받습니다. 이런 것 같이 이 우시아 왕이 다스리는 이때의 초창기에 아모스가 부름을 받고 그가 이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던 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이렇게 짝을 맺추는 모습을 1장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스는 두고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가 때 이 뽕나무라는 거 한국 번역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시카모아 이거 저 돌 감람나무 이런 농사를 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사야 가서요 삭개오가 어느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거 잘못 번역된 거예요. 여리고 가서 아무리 뽕나무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번데기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이
번데기 먹으려면 우리나라에 상전니까 송전니까 거기 뭐 상주 맞습니까? 예. 거기에 그 뽕나무가 많죠. 거기는 그 번데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뽕나무에 익숙하니까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이 번역이 다 바뀌어집니다. 시카모. 그래서 이제 Amos was from Togoa South Jerusalem. His prophecy is directly primary toward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그렇게 돼 있고 아까 그 영어로 이렇게 된 겁니다. 본래 제 이 교환이 다 영어로 된 것인데 제가 이거 한국에 가서 한국말로 이거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면 영어로 직접 직강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모스 1장 2장에서는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죄상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여기입니다. 가사가 여기에요.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블레셋 동방입니다. 두로가 레바논 여기 있습니다. 에돔이 바로 에돔. 그리고 암몬이 있습니다. 모압이 있어요.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이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서너 가지 죄악을 인하여 이랬는데 이거는 레토릭의 그 표현이에요. 이거 수사학적인 표현이고 서너 가지 죄악이 아니라 어떤 데는 하나, 어떤 데는 둘. 이 죄악의 내용에 대개 보면 교만, 우상, 숭배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다메섹, 또 이 가사, 오늘날 지금 골치 아픈 또 두로울 심판, 암몬 심판, 이 암몬 여기 가보면은 이제 그 페트라 같은 또 모압 심판, 이게 이제 쭉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다른 데는 다 뭐 교만 이런 게 나오는데 유다 심판을 할 때는 그 죄목이 이렇습니다.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죄, 그 열조를 따라 거짓에 이르 미혹에 빠진 죄목이 틀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말씀을 행치 않는 그 죄를 묻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선생은 일반 백성보다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또 더 많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만큼 목회자가요 자기가 설교한 만큼 생활을 하고 살아야지 자기는 설교해놓고 생활은 엉뚱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는 건 뭔가 하면 목사님이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교인들은 그걸 봐요. 굉장히 우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다에게는 이런 책임이 부여됩니다. 또 이스라엘 심판 보세요. 여기서도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신 한 켠을 받고 궁핍한 자를 판다. 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어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게 극탈하고 성희롱하고 이런 것이 모두 죄입니다. 이만큼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처벌의 규정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윤리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의 더러운 이름을 더럽히며 저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단 잡은 옷 위에 눕고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지금 공격하고 난리인데 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저께 무슨 행사에 있어서 조중환 목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저녁을 하면서 조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예요. 이분은 그 기독교 신문을 또 취재하고 하는 사장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으시더라고. 김종철 감독이라는 분이 영상에 올린 건데 나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보면은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이 축제가 그 전날 벌어졌잖아요. 이 벌어지는 거기에 글라이드 타고 와서 총으로 팍 이렇게 사격해서 거기 260명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지금 타락인 게 보면요. 청소년들 쉐마 교육 잘 시킨다. 요즘 다 이 태필린 교육을 한다 해도 젊은 아이들이 요즘 그 신앙의 교육 정도를 거부하고 26%나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판치고 있어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같이 갔던 분들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 가이사랑에 도착했는데 결혼식이 거기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뭔가하고 우리 한 두 사람이 가서 거기 사진 찍었는데 갔다 오다 다 놀래버렸잖아요. 그게 남녀의 결혼식이 아니라 남자 남자끼리 결혼이나 동성애 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는 저 해변가에서 이제 사진 찍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마약이 얼마나 흥하는지 그날 그것도 크겠습니다. 어저께도 뭐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뭐 수고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추모를 했지만 미안하게도 159명 가운데서 마약으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 병원 관계자들 다 압니다. 그거를 그냥 단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지금 이번에 하마스 공격하기 전날에 말이죠. 하마스들이 이거를 다 입수한 거예요. 마약으로 다 취해 있고 이런 애들에게 이게 하마스가 공격하고 내리니까요. 총을 가지고 내리니까 아 이거 진짜 멋진 쇼다 하고 더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에게 그냥 총을 달려가 250 주고 거기서 많은 인질을 잡혀갔잖아요. 그 지금 거기 인질로 잡혀있는 저 아이들 마약 중독자들이 몇 명이 되지 이스라엘 정부도 가만히 있고 거기도 지금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김종철 감독이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올리면서 얘기가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마스라는 심판의 몽두리기로 이스라엘 지금 경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게 키부스를 공격했잖아요 하마스가. 근데 여기 경찰이 이스라엘 경찰이 얼마만큼 20시간 만에 온 거예요. 이것도 퀘션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가 얼마나 발달됐는데 그 사람들은 이 가사 여기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왕래를 다 잡아낸다 첩보가 강한 이스라엘이 그게 5천대 럭키 그것도 10%가 북한산이라는데 북한에서는 이집트를 통해서 지하 땅굴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내고 다 설치한 이것이 어? 그래서는 그 누가 발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수거해보니까 북한 항공이 나오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10%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산 10분의 1가 거기 왔다라는 거. 응? 이번에 푸틴 김정은이가 만나러 갔잖아요. 일체 비밀이었습니다. 어디에 어디 갔는지도 전혀 모르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발표되잖아요. 그 전날 엄청난 양의 무기를 러시아에 갖다 준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기가 바닥나가지고 북한 너희 무기라도 좀 가져오면 내가 네 만나고 네게 또 팁을 주겠다. 갖다 준 것 아닙니까? 그 지금 유엔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이제는 공식화 된 거예요. 지금 이건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지금 하마스 저게 지금 걱정이 아니에요. 전 무기를 대줬던 지금 북한하고 이란이 또 레바논, 시리아 이놈들이 우리 한국 남한을 또 그렇게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 그래서 이번에 시름한 게 뭐예요? 5천 발을 동시에 쏘니까 이스라엘 아이언 돔 꼼짝을 못하다 무력화 돼버리잖아요. 그 북한에서도 지금 그 다음날 우리 한국 다 TV에 교수들 토론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저거 흉내 내가지고 우리나라에 미사일 예를 들면 1000대를 핵미사일을 발사하면요 여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4대 있지만 못 막는데요. 그중에 20%는 떨어진대요. 만약에 한국에 그런 일이 나면은 한국이 쑥대밭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이뤘던 경제의 뭐 외국 개발이 이거 다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TV 토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게 남의 지금 불장난 구경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급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이제 일들이 종말이 되니까 점점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대로 또 유다니 유다대로 하나님의 그 엉뚱한 뭘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공격이 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인 것을 미신의 주들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자각하고 수많은 랍비들이 지금 특별기도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정말 이스라엘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도 같이 금식기도 하고 동참하는 게 우린 저 북한 문제가 또 있잖아요. 정말 우리 특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모스 2장 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된다는 거 말씀하고 이스라엘 범죄를 여기서 이제 다 폭로합니다. 그러면 열국들의 죄는 어떤 것인가? 또 유다 이스라엘 죄는 어떤 것인가? 차별합니다. 열국들의 죄는 그냥 교만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 이런 정도인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훨씬 더 많은 죄악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됐으면요 여러분들이요 글쎄요 집사님보다는 장로님들의 죄를 더 많이 물으실 것이고 장로님들보다는 목회자의 죄를 더 많이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잘해서 상급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더 중한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우리가 같이 차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1장, 2장 내용이고 3장에서 6장에 보면은 네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서는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희망 그리고 사람들의 불의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의 정의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넘어가서 여기 보니까요 우리 4절에 보니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스풀에서 불을 지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우리나라는 안땡굴떡에 영이 나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 모든 사회적인 재앙 자연적 재앙이 지금 오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오늘도 뭐 종말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얘기는 이미 지금 오고 계세요. 이 지금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21가지 재앙이 있죠. 이미 시작된 지 지금 10년 넘습니다. 지금 네 번째 인이 지금 떼어지고요. 곧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재앙이 지금 임해요. 지금 재앙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신 중에 3년 반, 전 3년 반이 지금 이미 벌써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6절, 7절을 보니까 우리 따라 읽어, 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 9월 28일 다미성교회가 이제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 온다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그날 안 오니까 한 달 또 연기해가지고 또 이제 뭐 10월 28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때 요 구절을 7절 요 구절을 가지고요 이장님 씨가 얼마나 요거 팔아먹었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해서 하방에게도 알려주고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하 그때 하도 인정해서 이제 보기 싫었는데 사실 우리 주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은요 주의 종들에게 이 온 그런 얘기를 미리 이렇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큰일을 이렇게 치러주시는데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왔고 9월 11일부터 15일 날 그리고는 석주 후에 바로 이제 이런 일이 터졌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저기 지금 저기서 터지지만은 지금 온 세계 주신 이 메시지예요. 지금 이게 메시지인데 우리들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마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않겠냐 하고 이 아모스는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신 있게 지금 북왕국에 가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글상에서 결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요것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자기가 상대하겠다고 갈 때에 사울왕이 불렀습니다. 예, 예 소녀냐 네가 어떻게 나이 어린 애가 왜 여기 왔냐 예 임금님 우리 형님이 지금 세 분이 여기 지금 전사하고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복근 곡식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제가 심부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너 이거 위험하니까 빨리 집에 가거라 저 안 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지금 극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은 다 없는데 그냥 대사를 제가 만들었을 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동화 구현하듯이. 아,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야야야 여기 위험하니까 너 가 이제 집에 에, 빨리 가서 내 양대나 지켜라. 아유 이놈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이게 주 팔레도 받지 못한 이 블레셋 군들 앞에서 철철미고 42일 동안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야, 너 집에 가서 애나 보지 뭐야 이거. 아니 들어보십시오. 네가 어떻게 가겠느냐. 제가요 아버지 양대를 시킨 사람입니다. 근데요 갑자기 사자가 와가지고 우리 양대를 이렇게 할 때요 제가 이게 물 맷돌려 가지고 그래서 공격하고는 가가지고 사자의 이빨하니까 찢어버리고 곰이 우리 양대를 또 할 때도 내가 이 곰과 싸워가지고 양대를 내가 끄집어낸 사람이라니까. 사월령이 야 우리나라 이런 용감한 소녀가 있어? 보통 이게 목동 같으면은 그 짐승이 오면은 자기 살려내라 하고 그냥 도망오는데 야 이런 용맹 같으면 마음에 들어. 그래 너 가봐라.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와서 뭐 아무 무기도 없고 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쓰는 투구도 씌워주고 자기가 입는 갑옷도 씌워주고. 그 사울왕의 키가요 6척입니다. 농구 선수예요. 의존할 1m98 되는 그런 사람의 갑옷을 이 소년 다윗에게 씌워주니까 짱구 아닙니까 완전히.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이고 왕이여 이거 다 제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고요. 저는 이 물맷돌 5개만 있으면 됩니다. 가서 맨질맨질한 5개를 다 얻었습니다. 이 5개 물맷돌이라는 것이나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나 요하의 일기 5시라는 것이나 또한 이제 시편에 보면 150편을 5번으로 나누는 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다섯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막도 보면 들어갈 때 보면은 이 다섯 개 기둥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성소는 네 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세오경, 저쪽에는 복음서, 사복음서 이렇게 짝을 다 이루는 그 다섯 개 물맷돌이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간 거예요. 지팡이만 막대기로 우리 목자의 그 아닙니까? 그걸 들고 아장아장 걸어가니까 이게 골리앗도 보니까 이게 가관이거든. 이 꼬마 녀석이 막대기 하나 들고 왔대. 내가 개냐? 네가 뭐 막대기 들고 뭐하는 짓이냐? 이러고 있는 이제 골리앗이 말이죠. 자기가 이게 창 가지고 이 창은 백중백발이에요 이거는. 하는데 다윗 있다가 싹 피합니다. 또 이렇게 딱 하니까 또 싹 피합니다. 10번이나 피해버려. 10번이나. 그러니까 막 골리앗이 약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 허리춤에서 턱 물매를 꺼내더니 돌리셨다. 골리앗도 지금 뭐 하시냐고 정신이 몽환인데 팍 왔는데 완전히 여기 명둔돼가지고 퍼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칼 하나 없잖아요.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팍 빼가지고 배에 뻥 머리에 뻥 해서 죽이고 말았잖아요. 분명히 이 녀석이 약속왕에 있거든. 골리앗이 여봐라 너희들 와서 나를 죽이면은 당 우리 전부 골리앗의 군인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다 종이 될 거야. 우리가 너희를 치면은 사울왕을 우리가 치면은 너희들 다 우리의 종이 되더라. 요렇게 했던 친구가 말이죠. 블레셋 사람 장군에게 쓰러져 죽었는데 말이죠. 더 그놈들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그들을 죽인다고 난리라고 해서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이거를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현장에 가보면요. 주바단처럼 틀림처럼 돌아가는 그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윗과 이제 사울왕이 승진해가지고 디르샤 수도로 돌아옵니다. 그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은 다윗 때부터였고 거기에 이제 다 돌아오는데요. 항상 여성분들이 문제예요. 여성분들이 좀 가만히 있지. 다윗 장군이요.
나이도 젊고 잘생기고 골라자부를 익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순서는 왕부터 해야죠. 사랑이요 천천입니다 하니까 왕이 너무 기분 좋아요. 와, 자기가 전에 그런 승전가 승전장군으로 탁 오는데 그 다음 여성들이 입으로 떴답니다. 다윗 장군은 만만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좋다가도 말았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요 다윗하고 살려줬다가는 자기 아들 요나단 또래인데 요 놈이 앞으로 왕이 되겠거든.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 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왕이요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네가 가서 오늘 골리앗 죽이면은 나는 너를 사위 삼을 것이다. 우리 큰 딸을 내게 내 큰 맏 사위로 삼겠다. 약속도 끝. 첫 딸을 주지 않고 둘째 딸을 준 거예요. 둘째 딸이 뭔가니 미갈입니다. 둘째 딸을 줬는데요. 이것도 훗날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말이죠. 이 둘째 딸을 계속 다윗에게 붙여준 게 아니라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고 그 죽은 모습과 마찬가지죠. 근데 지 아버지가 말이죠. 이 미갈을 다른 사람 남자에게 아들을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다시 미갈을 돌려줬잖아요. 이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시아버지가 누구야? 친정아버지네. 친정아버지고 자기를 그러고서는 장인어른이네. 이야, 내가 같으면 그 미갈을 같이 앉아야겠어요. 근데요, 미갈이 그때뿐만 아니라 성막이 아주 하나님께 은약계가 막 들어올 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춤준다고 그냥 이게 해서 엉덩이가 다 보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 살이 받아도 없을 때니까 그거 다 보이잖아. 그냥 이거 그것만 내려가면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좋았는데 미갈이 말이죠. 남편은 남편에게 막 그냥 야단칩니다.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주체 없이 그러냐. 그래가지고 또 다윗은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너에게는 아기가 안 생길 거라고 이래가지고 미갈이 아기 없이 그냥 죽었던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스토리가 이거 역사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임재철 목사님이 우리 역사서 가지고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아주 이런 스토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러티브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게 주종이고 여기에 그런 과정에 다양한 얘기들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과거의 그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날 현재 스토리예요. 모든 역사는 그래 보셔야 돼요. 역사는 지나간 흔적이 아니라 오늘 현재 앞으로 있을 거기에 조명을 시켜주는 게 역사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모스가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3장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 그리고 이 모든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까지 다 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가지의 이제 내용이 이제 그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계속 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 이거 영상 자료를 다 모아서 집에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모스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 다섯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그만큼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9절에 다섯 가지 또 환상이 나와요. 다섯 번이나 회개 강조하고 다섯 개의 또 이 환상을 보여주는 여기에서 이제 인구가 감소될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또한 회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인진이라는 것은 똥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땅에 던지는 이런 자여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고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솟는 자를 찾아라 그 이름이 요한이라 하고서는 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불의를 고발합니다. 이래서 나오는 것이 오직 공법을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니라
그 말씀이 이제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공복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결린지어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우상숭배 다 내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40분까지죠. 이 교시 맞습니까? 40분, 45분 맞습니까? 예, 10분 남았습니다. 예, 10분 동안 제가 끌어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 아모스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제 첫 번째로 메뚜기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메뚜기, 황충, 늦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가장 애벌레가 늦이라고 그러고 좀 자란 걸 황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그것이 이제 메뚜기 이렇게 안 된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다음 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 세 번째 다림줄, 다림줄이 이렇게 탁 이렇게 바로 끊는 그런 이제 줄을 띄우고 담 곁에서 주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또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할 것이다. 그리고는 네 번째 환상을 또 보여줍니다. 이게 다림줄이거든요. 다림줄을 띄우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로수아의 여로보암의 2세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소명 얘기가 나와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릅니다. 이 아마샤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꺼져라. 거기 가서 떡이나 먹고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을 예언하지 말고 왕의 성소요 왕의 궁정입니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억울해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아마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이 스카모아 이거를 배양하는 자인데 양떼를 따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이렇게 자기가 우울한 얘기로 이렇게 선지가 됐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이 여름 실과를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이 실과라는 히브리 말과 끝이라는 말이 같은 모음만 다를 뿐이지 같은 캐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해서 이건 곡식 광주를 보이시면서 종말이 다 됐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에브라임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월상이 언제 지나며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일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칼레로 구별을 사며 또 재미를 팔자 한다. 이런 온갖 거짓과 이런 것이 올 때에 에브라임이 종말에 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11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여러분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카톡 그리고 방송 매체 이런 했지만 그렇게 많은 말씀이 해도 이 안에서 정작 먹고 싶은 말씀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영적 기갈에 지금 있는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아니더라도 먹을 말씀 양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이럴 때 이제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틀란타의 최창국 목사님, 우리 교단에 총무하신 분인데, 이 어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 도중에 내가 설교집 3권을 다 빌라고 목사님께 추천을 받았어요. 이 책을 추천을 하라고.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추천서에 쓰는 거니, 홍수 때도 진정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항해할 때에 이렇게 그 많은 바닷물이 있어도 목이 기갈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오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마시기를 원한다. 그랬을 거예요. 또 그때 KWMC의 그 사무총장이 있었던 고승기 목사님은 내 설교집을 보고 이렇게 뭐라고 말씀해 가니, 그분은 시인이에요. 마침 봄비에 이 기와집에 내리는 처마에 똑똑 떨어지는 맑을 물송이처럼 제 설교를 읽으면 옹달샘을 마시는 기분이라고, 아 이런 추천을 써주시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 오늘 보니까 영적인 기갈로 못 마시는데 마시는 물이 되는 설교를 여러분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말씀이 다들 다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에도 얻지를 못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여지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비참한 죄의 모습을 하신 후에 다섯 번째 환상이 마지막 환상입니다. 재단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재단의 곁에 서서 이렇게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재단의 모습, 요게 이제 마지막 그 모습입니다. Vision of the Lord by Altar. 재단 곁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북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주 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섯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까 우리 시온주의자하고 또 오늘 알리아 운동의 요절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르진 천막을 일으키며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란 것을 일으키고 예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요 무르진 천막을 일으킨다, 틈을 막는다, 그 퇴란 것을 일으킨다, 예적과 같이 세운다,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그리고 뒤에 두 가지 더 있어요. 이게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데요, 매 주일날이 회복의 날입니다. 시간으로는 회복의 시간이고요, 우리 예배 드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회복의 장소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데 만납니다. 생명의 만남. 그리고 생명의 회복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관계를 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회복, 자연과 자연 간의 회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이 관계성이 회복이 돼서 우리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 때문에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일주일날 계속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주목적인 공간이 오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 헌금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일을 하고요, 우리 이 예배 총육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진정으로 잘 드리려면 토요일날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졸까봐,
정신 집중 못 할까봐 이거예요. 저는 오늘 또 뭐 새벽 기도하고 또 끝나고 또 선교사 방하고 또 여기 와서 또 강의하고 이러지만요. 저는 언제나 강의하기 전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내 몸을 베스트 컨디션을 만듭니다.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몫도 내 이거 정신도 해서는 잠깐 졸더라도 아까 우리 오면서 우리 세례 전도사님과 오늘 운전해서 왔는데 뒤에서 하면서 얼마나 내가 잘 쉬었는지 꿀잠을 잤어요. 회복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유현 교수님 그렇게 열광했는데 내가 5분 졸았어요. 그런데 코에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리고는 컨디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강의하기 전에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금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이 연락되는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요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하기 전에 잠깐 졸리거나 잠깐 거기도 항상 베스트 컨디션 만들어가지고 헤어스타일도 잘 가다듬고 복장도 제대로 잘하고 이렇게 해서 강당에 딱 서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주일날이 회복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이 날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세요. 저는 여기 너무나 좋아서 영어로도 다 저는 외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3, 14, 15절의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만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달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어며 과부를 받는 자가 피 뿌린 자의 뒤를 이어며 산들은 단포도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도야. 요게 네 번째 회복의 축복입니다. 아까 다윗의 무린 장막을 일으키고 틈새를 막으며 다세 일으키고 또한 이제 네 번째 나온데 요게 다섯 번째 축복의 여섯 번째입니다. 요게 날이 이어지는데 보세요. 지금 곡식을 막 수확을 하는데 그 뒤에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그러니까 뭐 1년 2모작 정도가 아니라 3모작, 4모작 이렇게 땅이 비옥하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을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사로잡힌 자를 돌이키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귀한한 거. 포로 잡히면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의의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이제 시온주의 운동.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일곱 가지 축복을 하는 것은 15절 마지막 말씀 시작.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본토. 우리 주님이 기업으로 준다는 그 나칼라 우리 따라 합시다. 나칼라.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주시고만 하는 땅의 본토의 신기질이니 이제는 이방에 더 이상 가 있지 않습니다. 포로생활 더 이상 안 합니다. 여기에 있더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겠고 다시는 처벌당하지 않겠고 귀한 포로 이렇게 잡혀간 일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이게 아모스 9장 15절을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좋은 아모스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읽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의 오후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모스 참 최초의 문서 선지자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오직 공법 또 이렇게 정리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 말씀 속에 특별히 다섯 가지 이 종말의 환상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가정재단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무너진 코로나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 하나하나 우리 주님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주님의 연락되는 제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음보다 잘못이지.